원네스 플랫폼. 에베소 4장 1절로 4절을 다 찾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가 안 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라, 그래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지요. 서울에 서울 부부가 있어서 서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자기 내가 800해도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되지. 경상도 부부가 있었어요. 보소.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그 100 해도 돼요. 그러니까 경상도 남편이 뭐라 그러냐. 시끄럽다. 빨리 자라. 서울 부부가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달이 참 밝지요. 그랬어요. 달이 참 밝아. 자기야 달이 참 밝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어요. 아니 당신 얼굴이 더 밝아. 그랬어요. 경상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보소, 저 달이 참 밝지.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머리 좀 차라, 달 좀 보게. 서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저 절벽 밑에 꽃이 있는데 저 꽃을 좀 자기 좀 따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 뭐, 당신 말이면 뭐, 뭐든지 하지. 경상도 부부가 있었습니다. 보소, 저 절벽 밑에 저 꽃 저 당신한테 따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남편 말입니다. 저기 네 거가. 무슨 말이냐. 문화적 차이, 환경적 차이, 이게요 제일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팔도강산 다 모였어요. 문화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미국 같은, 외국 같은 데는 더 다르죠. 미국 같은. 난 미국 남자나 미국 여자하고 사는 부부들 보면 신기하고 놀라워요. 미국은 반대예요. 반대. 반대입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이럽니다.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우리는 이래 끌고 먹죠. 미국은 반대로 끌고 먹습니다. 모든 게 반대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나는 서울 여자하고 결혼해가 지금까지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냐? 문화가 안 맞아. 표현이 안 맞아. 왜냐? 서울 사람들은 전반에서 농담 같은 거, 조커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망고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오해를 해요. 예를 들면 내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서 내가 좀 이렇게 주로 이렇게 피스메이커를 많이 하잖아요. 좀 분위기 메이커를 하는데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그러면 한 놈을 좀 매장을 시켜야 돼요. 하나를 좀 이렇게 좋은 걸 주어서 이렇게 바보를 만들어야 웃으려고 하는 거죠. 초콜릿을 딱 완전 하나를 병신 만들면 사람들이 확 웃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부산 문화가 좀 그래요. 그렇게 그래 하는데 이 사람 집 와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왜 당신은 그 사람 인격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설명 못해요. 그런 말을 해요. 저 김성태 의원이 오잖아요. 오면 내가 쫑골을 막 주잖아요. 말이야. 계속 조크를 막 뭐라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단 한 번도 칭찬한 적 없어요.
막 뭐라고 막 좋고 주고 하니까 어제 또 그러더라고. 그 김수영대 올 때는 왜 당신은 그 사람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계속 그러면 교인들은 그런 줄 안다 이거래요. 뭐 말이냐? 왜 그 사람을 사람을 그 인격 그렇게 쫙 그렇게 막 핀찬 주고 그러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이 문화가 다릅니다. 경상도는요 사람도 많은데서 종교 좀 친하다는 증거예요. 유목사님이 이게 강의하다가요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을 한번 했다. 그 교회 10명 부원된다 아닙니까 그 주간에. 그래서 저기 저 누굽니까 그 경호실장 김 그 목사님 그러죠. 목사님 강의 중에 내 욕 한 번만 해주세요.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사람마다 표현의 이 지방마다 다 표현의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이죠. 교회 이 교회 이 모임 이 분위기라는 것은 막 각 처에서 다 왔기 때문에 표현이 다 다르다니까. 그걸 오해할 수 있고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백인 백색 만인 만색이 이 교회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다 레벨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다 비슷한 사람들 모이는데 교회는 안, 교회만 안 그렇다니까. 여기서 원디스가 된다. 원디스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교회는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마다 싸웠어요. 우리 모교회부터 한기총 서로 한교연 한기총 한장총 이 연합하는 교회연합이 원래는 한기총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국기독총연합회 사단법인 딱 하나 국가허락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한장총 한기뭐 한교연 전부 다 법인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대교단 큰교단 글로 다 가있어요. 막 서로 싸웠어요. 제가 볼 때요 우리 여원교회는요 이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원리스 이걸 깨고 이 기적을 실현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교회가 지구상에 없다. 어디 가도 내면에 엄청 갈등들이 많아요. 서로 당파 싸움하고 서로 자리 싸움하고 서로 파워 행세하고. 오늘 원리스 공동체 전도국 이문 세미나인데 남녀 전도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 전도회는 몸을 말하면 몸의 혈 역할이 혈. 혈입니다. 혈. 그 혈을 이 혈을 이게 보고 이게 침을 놓고 뜸을 뜨잖아요. 또 막히니까 그걸 뚫어 주려고 혈이 혈. 자. 이 경락 이다 혈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남녀 전도의 원리스가 얼마나 활성화돼서 하나가 되느냐. 전도회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축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식사도 하고 보름도 하고 서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눈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져. 교회 영적 분위기 이 분위기 이 교회가 막 아주 생동감이지. 오늘 제목이 원리스 플랫폼입니다. 원리스 플랫폼 뭐예요? 플랫폼. 플랫폼은 원래 정거장이죠. 뭐 이렇게 역 같은데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그것을 플랫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전도회는요 두 가지 사역을 잘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사역.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만 잘 되면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 그래서 현장 변화시킬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아, 내가 어제 운동을 너무 심하게 가 왼쪽 팔이 좀 안 좋아. 모이는
모이는 플랫폼이다. 모이는 모여서 뭐 하는 것이냐?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 다 치유받아야 돼. 저부터 다 모이면 치유입니다. 모이면 서로가 서로 복음 치유. 뭐 어떻게 치유받으란 말이냐?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 뭡니까? 절대 언약 이게요. 완전히 세털 인생이에요. 이것이 뭐냐? 138이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 막 절대 언약이 막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이것만 참 끝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도 갈등이 있고 지금도 막 내면에 갈등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막 불안이 있고 지금도 행복하지 않고 정말로 사람들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교회 나올 때 발걸음이 가볍지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와서도 무겁거든. 아 내가 이 사도행 1장 1절 답이 안 났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 안 났구나. 그런 생각하면 돼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답이 난 사람은 아이먹게 유혹 애발할 수 없게 아무 문제 없어. 답이 난 사람 그래요. 답이 난 사람은 자리 사람하고 갈등하고 뭐 높여달라 낮춰달라 뭐 이런 요구사항 없어. 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망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 그게 그리스도요. 죽어도 괜찮고 막 거리 안에 하실지라도 상관없고 나는 그리스도니까. 아멘. 이게 그리스도 담당한 사람이요. 뭐 이단이나 삼단이라든지 비방과 조롱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시어머니가 이렇다 저렇다 뭐 시아버지가 이렇다 뭐 남편이 이렇다 상관없어. 마누라 이렇다 상관없다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담당한 사람. 이거 사람 갈등이 없어요. 이거 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삼절이 돼요. 하나님 나라. 아이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답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돼요. 그리스도 담당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된 사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요. 그렇게 순수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각 부채. 각인 뿌리 체질돼 딱 되어져야 돼요. 이거 돼야 남에게 좀 그렇게 나설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그렇게 뭐 간증이 있으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이거 딴 거 갈등 오거든 꼭 이거부터 하세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세 개만 되면요 끝납니다. 끝나. 이게 세틀이 세틀. 예틀에 빠져 못 나오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 말씀. 그래서 성경을 외우라 말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머리에 남아있어요. 생각 속에 쫙 가슴 속에 흐른단 말 흘러. 자 하나님 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기도응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뭐 기도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필요한 건 다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전도죠. 전도 역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줄이면 이 갈보리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걸 해서 어쩌자는 얘기냐? 이게 뭡니까? 237 나라 살리는 사명을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이 되어진 사람이 237 말이 들어오는 거지. 이거 안 된 사람은 맨날 지식 충족 내지는 뭐 해봤자 이래서 끝나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늘 하시면 하나님 정말로 내 영혼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이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이 왔다 갔다 해요. 성령이 아웃이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그런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늘 그리스도로 충만 말씀 충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쓰임 받죠. 지속적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절대 언약을 잡았으면 절대 체험이죠. 언약을 잡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체험이 됩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 상처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성장. 자꾸 믿음이 성장. 성장하는 체험하죠. 성장. 이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라 그래. 자라가라. 바울이 믿음 자라가라. 현재 환경. 환경이 안 바뀌잖아요. 환경이 자꾸 이 우리를 눌리지요. 환경. 이 환경. 이걸 이겨나가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도전해야 될 현장이요. 응답받을 현장이라. 전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요. 그 제가 무슨 문제 오면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들어가라. 그걸 들어가면 돼. 그래서요. 미래가 여러분 응답을 오게끔. 그래서 22, 37 나라 살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뭐 마음에 지금까지 아직까지 잘 안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안 뜨겁게 부딪혀도 계속해서 하나님 237 나라 살려 24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그릇이 커져요. 커집니다. 구름 잡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삶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어떤 이 영적인 이 남녀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으로 언약 동일체.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란 말이죠. 검사가 말이요. 검사가 이 검찰총장 지시하에 쫙 전체가 끝까지 쫙 그냥 지시면 끝나잖아요. 자, 그런 세상에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검찰 동일체가 아니라 우리 언약 동일체. 여기서 이 남녀 전도에서 말해요. 이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 잡고 이 전도에서 딱 이문이 또 지시하면 전 회원들까지 다 전달되도록 동일체. 아멘. 쫙 언약이 동일된 하나 되는 그런 여기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해야지.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어. 야, 하나님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요. 이 역사를 체험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고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언약 주체이신 삼위일체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원리스 공동체와 동일체. 아멘. 하나님과 동일체, 언약과 동일체, 우리 전도회가 다 동일체 하나로 딱 되지. 그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 자, 두 번째로 복음 치유가 일어났으면 이제 두 번째는 서밋 타임 실현입니다. 요즘 유목사님 서밋 타임 뭐 이런 말을 이번에도 많이 했는데 서밋 타임 요거를 이번에 유목사님이 우리 대학 수련회 하면서도 이 말을 했어요. 서밋 타임을 실현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유목사님 자신은 그래. 운동 그래서 운동 묵상 운동을 해라. 운동 육신적이죠. 찬양 감사 서밋 타임을 가진 시간 이런 시간입니다. 감사 그리고 우리가 뭐 정시로 기도하고 여러분 정시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 앞에 꼭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정확하게 저는 하루에 두 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한 바퀴 돕니다. 매일 돕니다. 중요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237 복음말을 위해서. 자,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 육체를 가져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육체는요, 육신은요, 운동해야 돼요. 육신 자체가 육신이. 그래서 이 성전이요, 우리 몸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몸을 너무 학대하고 막 너무 피곤하게 하고 이러면요, 영적으로 피곤해지.
그래서 운동, 적당한 운동을 하, 적당한 운동,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하면 면역도 생기고 또 이 컨디션도 좋으니까 은혜도 많이 받고 저절로 몸이 건강하고 몸이 안 피곤한데 은혜 돼. 몸 피곤하고 은혜 못 받지. 요즘 분들이 뭐 다 깨어나서 저는 이 출근 아침에 오면 저는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는 법이 없어요. 나는 매일 걸어서 올라가. 지하 3층에서 14층까지 매일 걸었어. 매일 그 정도가 아니요. 이거 스쿠프는 기본적으로 100개는 하루에 100개 기본이고 그냥 놀면서 그냥 보는 하는 거고 근육부터 해서 그러니까 하체 상체를 골고루 해야 돼. 골고루 하체에 30분 하면 상체 30분 솔솔 골고루 해서 이 바란스가 맞아야지. 하체가 부실하면 상체 아무리 잘해놔도 어느 날 넘어져. 몸이 약한 사람은 부정적이야. 몸이 약한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저 뒤에 앉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이야. 몸이 약해. 몸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몸이 약해요. 여러분이 복음 이거 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모든 게 사실 다 되어 있는데 택배 육신적 건강 이게 다 회복돼. 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 건강 묵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 혼자 묵상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묵상이 혼자가 뭐예요? 마음 생각이 마음 생각. 마음 생각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 중요하죠. 마음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묵상이 필요합니다.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 묵상.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굉장히 힘이 나지요. 치유되고 힘나고 찬양 많이 하는 사람들 건강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거죠.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 많이 부르고. 아멘. 맨날 노래만 불러지 말고 찬양 좋아하고. 하기야 노래방 많이 가는 사람도 찬양 좋아해.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 안 좋은 사람 노래방도 안 가요. 이 찬양을 노래방을 가서 노래 세상 노래 못 불러도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 아멘. 찬양 부르면요 굉장히 치유됩니다. 치유. 찬양 하나에 사실은 그 기도잖아요. 기도. 그 영감 받은 기도잖아요. 보통 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내가 기도가 안 되거든요. 찬양을 부르세요. 그럼 기도가 찬양 가사가 다 기도거든. 그 기도를 다 부르면 찬양 치유가 되고 힘이 솟아나고 회복되죠. 찬양 많이 부르세요. 찬양 많이 부르세요. 찬양을 많이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 우리 보험 우리 다락방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 찬양을 많이 부르고 제가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찬양.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밝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크게 이 오늘 이 뭡니까 이 뭐 예원 콰이어, 잘하대. 그 조그만 여자들이 그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세요.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세요. 찬양. 그 여러분 여기서 아까도 찬양하는 분들. 그러니까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요. 찬양을 치워야 되니까. 감사가 뭐요? 어떤 이 하나님 앞에 실천. 감사가 많은 사람 형통하지요. 감사가 이 감사가 최고. 우리는 막 360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 감사금들이야 돼 사실. 한 주간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신 거 감사했어. 아멘. 감사. 우리 교회 감사한 거는요, 감사헌금이 많이 나와요. 내가 보잖아요. 결제를 할 때 보면 감사헌금이 실제로는 성경금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헌금이 현재는 성경헌금보다 많이 나와. 그래도 감사를 안다는 거지, 그죠? 하나님 감사 모르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뭐 감사헌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냥 감사한다 그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묵상하고 명상의 차이. 이거 지금 일반적으로 이게 삼단체라든가 무슨 이렇게 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뭐 합니까? 명상하지요, 명상. 명상은 뭐냐? 명상은 나예요, 나. 나 중심. 묵상은 뭐냐? 하나님 중심. 다르죠.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지. 시어머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사단이요, 뭐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미워하도록 여러 가지 서슴한 마음을 더 뿌려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부정을 더 넣어줍니다. 완전히 망가뜨리는 짤, 원수 맺게 만드는. 이 사단은 이간자잖아요. 뭐 자꾸 이렇게 이간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명상은 뭐냐? 나를 생각하도록, 나를 자꾸 세우도록, 나를 주관하도록. 그러니까 그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 명상은요, 이 그야말로 결과적으로 뭐요? 에베소 2장입니다. 2장 2절에 세상에 뭐요? 공중 잡은 악의 영들.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 이 흑암과 연기가 됩니다. 나를 자꾸 내세워. 내가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세상 공중과 연결 흑암과 확 연결된다. 그래서 모든 명상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망합니다. 모든 종 이거 모르니까, 복음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뭐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죠. 회복이에요, 회복. 치유, 회복, 말씀. 그래서 영혼을 살려요, 살려. 말씀이 너무 달아.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막 언제가 치유될 때 언제냐. 막 내 속에 있는 이 열등의식, 막 실패의식, 이것이 막 치유될 때 언제냐. 말씀이 확 들어가면서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좋고 말씀을 계속 귀에 꽂고 아예 소리를 출퇴근하는 시간 말고도 꼭 그냥 시간만 나면 들은 오랫동안 그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내 속에 있는 것이 치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배경이 뭐예요? 배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시민권. 우리는 이런 수준이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다. 그런 말씀. 자, 서밋. 타임 바탕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운동, 묵상, 찬양, 감사를 하게 되면 서밋, 영적 서밋이 되는 쪽으로 준비되어집니다. 이거 되어야 서밋 돼요. 서밋이 뭐예요? 정상의 정상. 서밋이 뭡니까? 지도자입니다. 이거 되려면 이거 자기 것 가지고 있어야 돼. 자기 것이 있어야 돼. 자기 것. 그러니까요. 이게 그 서밋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갖춰야 돼요. 이미 구원은 끝난 거고, 그 다음 지도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뭐요, 외모로 보원해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은 예수님 그랬지, 사람은 외모로 보원해. 나 요한은 중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 봐도 사람은 외모 봐요. 그러니까 이걸 갖춰야 돼요. 나름대로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임원들이잖아요. 임원들 딱 설 때는 여기부터 발끝까지가 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갖춰야 돼요. 그 목사는요, 머리부터 발까지가 메시지예요. 목사가 머리가 흐트흐트하고 서면요, 은혜 받기에 저 머리가 왜 저렇지 이렇지 그래요. 옷도 말하지 좀 규모 없게 옷을 이게 코디도 못해가면 목사님 참 감각 없네. 은혜 받기 전에 그것만 자꾸 보여. 그러니까 은혜만 다 쏟아버려. 은혜를 못 받아. 그 목사가 너무 피곤해 보이고, 목사가 너무 막 나이 들어 보이고, 목사가 너무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뭘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또 너무 또 뚱뚱해가 끝이 안 보이고 이러면요, 무슨 메시지를 한다, 그게 방해가 된다니까. 방해가 돼. 나 김대현 목사가 맨날 뭐라 했는데, 같이 시작했거든. 같이 다이어트 같이 시작해. 5kg 줄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40일 동안 했는데 같이 줄였어요. 아, 딱 줄였어. 딱 줄였다. 같이 시작했는데 딱 줄인데 쥐는 배로 더 커져버리고 나는 그대로 유지를 하자, 유지를. 그럼 어떻게 돼요? 절제해야 돼, 절제. 운동 힘듭니다. 무거운 걸 들어야 운동이 되는데, 그것도 반복해야 운동이 되는데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뭐든지 안 어려운 게 없어. 누군 엘리베이터 안 타고 싶냐? 타면 금방 올라가는 걸. 왜 힘든 걸 그렇게 17층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때마다 힘들어. 나를 이기려고.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힘든 거 하기 싫어하는 나를 이기려고. 나를 죽이는 그 방법이 그래. 그렇게 앉아 있다가요. 조금만 내가 이 졸가 제가 누구 내가 뭐 졸가 갖추지.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요 서밋이 못 돼요. 자, 서밋 타임 이 바탕입니다. 이 바탕이 뭐냐? 이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다시 말하면 강단입니다. 자, 지도자가 강단 메시지가 줄줄줄줄 안 나오면 어떻게 지도가 되겠어요? 원단 메시지를 줄줄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영 교회는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에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교회는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데 앞장서지 못하면 내보다 좀 낫다 안 느끼면 말 안 먹어줍니다. 교회설은 영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기도도 말씀도 모든 게 아, 한수 꺾여야 돼요. 아, 내보다 낫네. 나보다 훨씬 영빨이 세네. 그렇게 되어야 말을 먹어줍니다. 이 지도자, 이 교회 안에는 그래요.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서밋이 되어야 여러분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나도 집사 때 그러잖아. 집사 때도. 집사 때, 뭐 장로 때, 평신도 때도 어느까지 올라갔냐. 그 당시에 우리 수용록에 부산에서 최고 엘리트가 모이는 곳이에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일 엘리트라. 학장들, 막 대학 학장 부인들, 변호사, 뭐 검사, 뭐 내노라는 엘리트들, 그들이 어디 살았냐? 다 삼익 아파트 살았어. 빛이 삼익이라고 바닷가에 있는 당시에 제일 큰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다 살았다니까. 근데 거기 사는 여자들이 수용로교에서는 얼굴도 다 이쁘고, 그 정유 목사님 한번 강의를 왔다가 놀랬다 안 합니까? 모델들 다 모였다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였는데, 그 내가요, 이렇게 오면 나를 정장로님 시간 우리가 자리를 만나 와서 좀 와주죠. 왜 그런데? 뭐 뭐든지 무슨 말이든지 알아서 막 그냥 하십시오. 그냥 바닥에 쭉 깔고 나 의자 탁 놓고 내 의자 위에 딱 앉아놓고 자기들 바닥에 다 깔고 앉아. 그 내놓으라는 여자들이 앉아서 무슨 주제도 없어 무슨 말이든지 해주십시오. 이제 그 정도로 내가 같은 내가 교육자도 아니고 같은 그냥 평신도인데 그 정도로 그렇게 불려 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이든 감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삶을 보니까 교회 막 부흥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막 그냥 일으키니까 도대체 저분이 그러니까 집사람 잘 불러갖고 집사람 그때만 해도 초짜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묻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으냐. 정장로님 집에서 어떠세요? 성령 충만할 때 안 할 때 좀 달라요 그랬대. 근데 머리 도움이 돌려서 머리 돌려서 성령 하도 물어서 하니까 하도 물어서 순전한데 딱 물어서 하니까 성령 충만할 때 안 할 때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소리였대. 우리 딸이 말이요 다섯 살 때 우리 개척하잖아요. 내가 개척하는데 어느 교 집사가 데려갔어. 우리 딸을 데려 우리가 막 신방 가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딸 데려가 물었어. 그 묻고 나서 그 집사가 우리 말하는 거요. 우리 딸 효원인데 효원아 엄마 아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싸우지 싸울 때 있죠? 있지요. 그럼 싸우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요 묻는 의도를 알고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기도하고요 어머니 성경 봐요.
여기 그럴 때 그런 잔머리를 굴렸어. 막 안 그러거든. 싸울 때 피튀기 싸우지 뭐 까짓거 뭐. 뭐 목사는 뭐 싸움 안 하나. 싸우고 나면 뭐 우리 아빠는 성경 읽고 엄마는 기도한다. 야, 네. 그래서 기가 차서 우리인데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수 하나님 세상에 이런 아이가 어디 있냐고. 아닌 것 보여 알면서. 여러분요, 이렇게 교회는 좀 이렇게 이 교회는 세상 단체 모임하고 달라요. 다른 이유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세상적인 그 수습은요 보여요. 그러니까 이 우리 위원장님도요 이렇게 앉는데 완전히 세상 졸업도 하고 온 사람이에요. 뭐 더 할 게 없어, 더 할 게 없어. 이런 사람 나 좋아. 뭐 아정쩡하게 세상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이런 사람은 밥맛이야. 세상 알 것도 다 알고 그 오라. 그러면 이제 막 이 첫째 아들 집구석에 처박힌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 당자 돌아온 게 훨씬 아빠가 더 좋아했어. 아빠의 사랑을 더 알고 부모 귀한 줄 알고 말씀 귀한 줄 알고 그러니까 다른 거 자세가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요. 이 당자 생활 좀 하고 세상 다 끝내고 온 사람들은 예배가 다릅니다. 은혜 받고 막 말씀하고 거신이 달라요. 이 교회만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잘 몰라. 세상을 몰라가지고 이 세상 사람 오면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통 이렇게 쫙 되는 것이요 우리 당의 세기도 다 끝나고 온 사람들이 다 끝나고 온 사람들이라 이제 이게 이제 이 교회에서는 뭐 수수고 하면 다 보여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게 쫙 흘러가는 거 이게 멋지게. 또 내가 누구요? 그냥 뭐 19살 때 신학 가가지고 뭐 삼두 사두 딱 그냥 목사 됐나? 산재소 다 겪고 하면 아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로 과정 다 끝나 장로들 다 때려 잡잖아 내가 왜? 내가 장로 했는데 뭐가지? 안 해본 게 있어야지 교회 안에서 구역장까지 다 했는데. 여러분 말이죠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할 말이 있어야 돼. 말씀, 기도, 헌신, 전도 네 개입니다. 네 개. 말씀, 기도, 전도, 헌신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쓰임이 됩니다. 그래야 먹어줍니다. 아무리 지당한 말을 해도 니는 이라는 질문을 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는 했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지요. 일반 장목사들 세계에서는 아이고 장목사님은 다 그러죠. 아이고 청년 때 나를 아니까 청년 때 장로 때 대단했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최정우 목사 뭐라는지 아십니까? 장로 출신 중에서 후회 안 하는 장로.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 내가 장로 때 내가 참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100% 다 후회한대. 장로 출신 목사 중에 후회 안 하는 목사는 나밖에 없대. 정은주 목사밖에 못 봤대. 장로들이 목사 안 될 줄 알고 장로 폼 다 잡았지. 목사되고 나니 그 지난 세월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의 회개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스미타임의 바탕에는 내 것이 있어야 돼요. 영적 체험 내 것. 할 말이 있어야 기념품이 있어야 기념품. 작품이세요 작품. 오늘 강단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삶이 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사는 깨어 있는 성단, 깨어 있는 성단, 늘 깨어 있는 성단. 예비한다. 옛날에 왕들이 어디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미리 가서 왕이 이렇게 가는 길을 옛날에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리 막 자갈도 있고 막 길도 없고 막 고랑도 막 이런 다리도 없는데 이런 거를 왕이 어느 길로 간다 그러면 미리 가가지고 다 다리 놓고 뭐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왕이 편안해 가도록 한다 하잖아요. 그게 옛날 다 그랬어요. 지금도 뭐 대통령 어디 간다 그러면 신호 다 끄고 막 대통령이 빨리 가도록 착착착착 하잖아요. 왕이 오는 길을 왕이신 그리스도 오는 이 길을 이 예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 험악한 유대교 지금 바탕에 예수가 오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세례한 역할을 해야 돼요. 평신 이 초신자들 뭐 이렇게 여러분 회원들이 말이요, 믿음이 좁으면 왜 안 나오겠어요? 나왔다 말았다 있지. 하나님 믿나 없나? 예수 뭐 이거 뭐 이거 뭐 인간들 뭐가 쓸데없는 짓 안 믿어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말하고 마누라 때문에 할 수 없이 몇 번 나왔다 때려치우기도 하고 뭐 짜다가 누군데 끌려갔다 말지. 하나님 믿나? 예수 안 믿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 감동을 주겠냐고. 여러분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옛날에 살아온 자기 과거의 삶이 복잡한 삶처럼 감동이 빠르지요. 나도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그래 살았어. 그러면서 뭐요? 같은 공감이 가니까 마음 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상처 많은 분들 뭐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분들을 여러분 응답 받은 가지고 간증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공유가 되어지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 치료해 주는 거. 치유가 딴 거 아니요. 공감할 때 치유가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말이요. 나도 우리 남편 속 많이 새겼어. 그러면서 그걸 간증하지요. 내가 치유받은 거. 내가 해결받은 거. 그러면 아 저분도 저러면서도 또 지금 또 저렇게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구나. 뭐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캐시인 때 나오게 또 회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플랫폼 또 흩어지는 자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어 우리 교회가 이 전도회가 보니까요 전도회가 이렇게 확 이게 좀 이게 위원장이 확 이렇게 막 전체를 다 이렇게 막 아울러 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가니까요 뭐 교회가 확 힘이 솟아나죠. 사실은 전도회가 다예요. 이 속이 다 있잖아요. 전도회 없는 모든 장로들 모든 안식사 모든 걸 다 전도회 소속이잖아요. 전도회 제일 큰 기관이에요 사실. 전도 말 그대로 전도회가 뭐 하는 곳이요? 전도하는 곳입니다. 네 회장 해먹고 내 총무 해먹자 해별만 해라. 그게 교회 안의 기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남녀 전도회를 만들었냐? 전도회 말 그대로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그죠? 전도 선교회 그거 하라고 모인 거요. 자. 모였으면 전도 나가야 돼. 흩어져야 돼. 모이고 흩어지고. 어? 자, 24제자. 부르심에 이제 그 소명에 합당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첫째가 뭐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이 중요한 아이덴티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정체성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에베소 4장 오늘 4절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뭐 부르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부르심에 한 소망을 가진 부르심에 합당한 한 소망을 가진 자 한 비전을 가졌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누구냐 한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 자매. 응? 아멘. 그래서요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받을 것이 뭐예요? 이 받을 것이 부르심에 대한 부르셨으면 상을 줘야지. 부르심에 대한 상입니다. 왜 부르신다? 상 주려고 괴롭히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 주시려고.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역할입니다. 역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역할입니다. 역할. 에베소 5장 8절.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어. 우리가 누가요? 빛의 자녀 역할이요. 빛의 자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다 어둠이었어요. 전에는. 전에 다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뭐냐? 빛의 자,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내가 빛이 된 거예요. 아멘. 내가 무슨 빛이 됐다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모신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분이 빛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이. 이게 우리 정체성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분이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자녀는 어둠 속에 있는 저 불신 영혼들을 살려내야죠. 그들에게 비추어야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에 있는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 우리 오늘 또 찬양 부르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여러분 자신이 빛의 사자라고 느껴집니까? 빛의 사자, 나는 빛의 사자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두 번째로 미션 실현입니다. 이 미션을 실현해야 되는데 전도옥 스스로 뭡니까? 삼 미션을 실현해야 돼요. 이제 이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삼 미션. 첫째는 뭐요? 잃어버린 친구 찾기 그랬어요. 친구 찾기. 잃어버린 친구를 찾아야 돼. 자, 우리 교회 유고 남전도에 그럼 유고 남전 명단이 있을까요? 그 명단을 교회 사무실 가면 달라 그러면 유고에 속하고 쫙 컴퓨터 좋잖아요. 쫙 다 나와. 그러면 교회 오래전부터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 일단 그거부터 가지고 뛰라고. 언제 뛰느냐? 제가 했어요. 제가 전도회 남전도 회장했어요. 남전도 회장을 하는데 딱 보니까 한 열몇 명밖에 안 돼. 열몇 명인데 그때 이제 내 나이 이제 앞뒤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딱 명단을 달라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 등록 그 명단 달라고. 그거 가지고 찾아갔다니까. 이 친구 찾기 했어요. 제가 직접 했다니까. 회장하면서 어떻게 했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누구 말 들은 적이 없어. 나는 뭐 직분을 맡으면 누구 의논한 적도 없고요. 미안합니다. 임원에 한 적도 없어.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라. 회장이 최고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장이 다란 말이에요. 회장. 그 회는 그 전도회는 그 회장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면 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임원들을 딱 대고 토요일 날 딱 퇴근 총무 회계 딱 네 명이 딱 차 네 명이 딱 타고 운전해 가지고 그 명함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주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직접마다 가서 뭐 어떤 때는 없고 어떤 때는 뭐 있고 어떤 때는 뭐 문전 박대하고 어떤 때는 또 뭐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사업을 하니까 다 이렇게 명함들 교환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뭐 장사하면 팔아주고 한 번에 양복점 하더라고. 아이고, 제가 바빠서 이제 교회만. 아, 그렇죠. 뭐 바쁘지, 많이 바쁘죠. 또 일요일 날 또 이렇게 많이 손님 오고 하니까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는 뭐 다 일요일에 일했어요. 요즘 일 안 하니까 그때 다 일했거든요. 몇십 년 전이. 그러니까 가서 아이고, 오늘 옷 맞춥시다. 자, 우리 임원들은 바지 맞춰. 나 양복 다 한 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 옷 안 맞췄거든요. 그때 다 그때 뭐 좋을 뭐 뭡니까? 좋은 기성부도 많이 나오니까 이분들 그 옷을 맞춰놓으면 막 가본가 귀찮잖아요. 근데 그걸 맞췄어. 그 와서 가본가 맞췄어. 어따고 이분들은 바지만 맞춰. 나는 환불 맞췄어. 이게요 한 분은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이 옷이 이 버스가 안 잡히는 거 이게 참 야 미치겠다. 그 옷을요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될 리가 있나? 양복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이 양복은요 다릅니다. 이 양복. 각이 없다고 각이. 그 옷 다 맞아. 구두 다 맞아. 종이 가져왔어. 주일날 가져왔어. 그줄 관계없어. 또 다 맞춰. 신극 자죽식 두 개 다 맞춰. 두 종류. 그 다음 주에 똑같이 해가지고 다시 맞춘 게 말짱 흔들대서요. 그런 식으로 막 살 우리 임원들 전부 살다 접 깨서 우리 다 팔아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도와줘. 그리고 얼마 됐냐? 70명이 됐다. 70명 우리 나이 또래. 그냥 맨 입에 가가지고 뭘 손톱깎이 잘 만들었네. 오늘도 혼자 내가 손톱 깎았어요. 그러니까 손톱이 잘 자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수록 이제 보면
손톱 자주 깎아야 돼. 왜냐하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자기도 뭐 끌고 상처나 상처. 그러니까 상처 안 나도록 빨리 손톱 부지런히 깎도록. 근데 그렇게 이렇게 친구 찾기 할 때 맨 입에 가서 그런 거 안 됩니다. 저를 선물도 주고 중심을 담아서 그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뭐 장사한다고 우리 전도에 싹 다 저 집에 갑시다. 식당 간다. 다 가서 먹어줍시다. 그걸 이제 회장이 풀어야 돼. 회장이.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하면 평생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심어야 그게 되지. 우르르 왔다 우르르 왔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에 맨투맨. 맨투맨에 뭔가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끈끈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친구 찾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12절로 14절을 보면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것은 이곳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한 마리의 양. 그래서요, 이 우리 또 전도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전도회는 남전도, 여전대로 가족 복음화, 가족 복음화. 그것도 가족 복음화도 여러분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뭘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남전도 연락해가지고 여전도에서 요청해가지고 남전도 가서 같이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그죠? 운동장 운동 놀아주고 같이 그 좋아하는 걸 맞춰주가 전도에 부탁해서 그 남편을 끌고 나오도록 가족 복음화도 같이 동역하는 게 좋다. 자, 두 번째로 새가족 정착 높이기. 자, 새가족 정착을 높여야 되겠는데 참 교회들마다 문제지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완전한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분위기 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역사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회는 새가족 정착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사명의 시절. 이 새가족이 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회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친구 하나만 있으면 교회 안 떠난다 이 말 있죠. 친구 하나만 있으면 그 친한 친구 하나만 교회에서도 그 교회 안 떠나. 친구 없으니까 교회 올 때마다 설렁하죠. 남자들 더 그렇죠. 남자들은 뭐 여자들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 한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사니까 마음 열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열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간증을 하지 자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간증을 해야지 자랑을 하면 안 돼요. 더 닫아봅니다 마음을. 그리고 세 번째 1인 1교회화 운동. 그렇습니다. 1인 1교회화 운동. 1인 1교회화 운동. 그래서요 이 창세기 3장 늘 말합니다. 6장 11장 이걸 뭐라 그래요? 예틀입니다. 예틀. 세틀은 1장 1절 3절 8절인데 이 예틀 이걸 벗어나도록 이 벗어나가지고 1절 3절 8절로 가도록 세틀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 말. 그래서 이 문화를 바꿔줘야 돼. 문화 교회 그 사람의 개인 문화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1인 1 교회화 운동. 그래서 1번 친구 찾기, 2번 새가족 정착화, 4번 1일 교회 운동. 끝난 거예요. 이거 전도회 갑자기 써야 돼. 전도회가. 전도회가 안 하면 할 데 없어요. 물론 단기간 또 다 하지만은 다 열정을 가지고 뭐 대단히 지금 움직이고 있어. 우리 교회는 막 일사불란하게 지금 막 전기관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남녀 전도회. 이 지금 원리스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임원의 이 직분을 주신 거 축복의 통로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내가 맡은 직분 평생 간증이 되는 평생 간증. 왜 아버지가 아버지보다 엄마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자기 속에서 나왔으니까 피를 흘리면서 나왔기 때문에 더 자식에 대한 애정이 크잖아요. 그럼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입니다. 그게 헌신이고 그게 상급이에요.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한 가지 지혜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랬어. 한 가지를 경험해야 한 가지 지혜가 생겨. 명심보감. 그래서 뭐 경험,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꼭 경험을 해야 아 잘 되든 안 되든 실패하든 성공 상관없어. 내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를 들면 가서 캠프를 간다. 캠프 가가지고 신방을 간다. 신방 간다. 한번 가서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어. 거기서 다 경험이 처음이 뭔가 하나를 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하나 얻게 된다니까 제일. 영계 삶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믿음의 행동을 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응답 옵니다. 안 하면 그냥 움직. 이 사도행 우리는 사도행전 시대 살고 있지. 성령행정 시대잖아요. 성령행정 시대는 뭐요? 움직여야 돼요. 성령 시대는 계속 움직여. 액티브하게, 액즈. 그렇잖아요. 움직이라. 그 사도행전 시대는 전부 다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이 삼칠을 향하여 막 나가야 되고 막 들어가고 나가고 오고 가고 막 일사불란하게 막 그냥 그렇게 막 무언가 일어나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 조합니다. 뭐 내부 안에서 막 깔짝 거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처럼 살질 않아요. 지금 뭐 사람 봐도 관심 없어. 뭐 너는 지옥 가려면 가고 나는 천국 가고 뭐 아무가 안가 없다니까. 그런 사람 사실은 천국 안 믿는 거요. 지옥을 안다 하면 그 사람 지옥 가는데 복음 안전하게 준다. 입에 노는 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저를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위에서 보시잖아요. 보시면서 어느 교회 관심 가지겠어요? 어느 교회를 축복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언교회. 아멘. 그리고 또 원리스 돼가지고 딱 일사분할 아무 동기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 예언교회. 이 속에 들어와서 이 전도에 임원되었다. 이 보통 영광, 가문의 영광이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노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노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짊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랬어. 짊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자체가 가장 무거운 짐이다. 무슨 말입니까? 참 슬프게 대답한 거거든요. 여러분 직분 맡았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 교회에 나오는 이 초신자들이나 이 그냥 구형꾼으로 주일만 왔다 가는 사람들 한번 외롭습니다. 자신도 없고 용기가 없어서 누가 안 잡아줘서 기회가 없어서 직분을 못 받았는데 직분 맡은 사람들이 막 간증하고 직분 맡은 사람이 막 그냥 액티브하게 이렇게 막 활동하는 모습은 부러운 거예요. 부럽습니다. 그게 말도 못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직분 내가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늘 기쁨을 하세요. 하나님께 응답되는 상달되는 이 여름 헌신은요 첫째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하는 건 다 무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 예배 받은 적이 없어. 난 너 헌금 받은 적도 없어. 나는 너 헌신 받은 적도 없어. 무슨 말입니까? 인상을 쓰고 불평하고 엄망 억지로 아무 소용 없어. 하나님이 받는 게 뭐냐? 감사함을 하는 거. 그런 사람은요, 저는 그랬어요. 뭐 구역장 할 때나 뭐 회장 할 때나 부장 할 때나 뭐 주일학 부장 할 때나 뭘 해도요 늘 감사가 넘쳐가 늘 충만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엘리트들이 날 부르죠. 아 장로들이 한둘입니까? 다인데 어떻게 교육자도 그거 많은데 그 교육자가 수시면 왜 나를 부릅니까? 수시로. 그래갖고 최고로 대접을 합니다. 오 장로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할 때요. 여러분이 말이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고 전국의 집사 때 장로 때 집회를 갔다니까요. 집회를 이 막 이 전도 집회를 그 막 우리나라 제일 큰 충현교회 이종윤 목사님 데서 내가 강의하고요. 대구 유명한 목사님 대구 동부 김덕신 목사님
사회 보고 내가 3시간 강의했어. 전국에다 1년에 100교 이상, 1년에 100개면 한 주에 두 군데 가야 돼요. 그런 사업하면서, 그걸로 사역하면서 신나게 그냥 신나게. 나는 단 한 번도 봉투 받은 적 없어요. 내 돈들이 다 병에 따고 다 간다. 단 10원도 받은 적 없어. 내가 그걸 못 받아. 뭐에 받아 그걸 내가 적어서 그까지 그 몇 푼 된다고. 나 하나님 적어서 못 받아요. 부흥회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그때는 부흥회였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하루 세 번 설교하는데 그 끝나고 나 봉투 줍니다. 2,300 줍니다. 나 적어서 못 받아. 이 교회 기도 제목 뭐예요? 죽음 오요. 오면서 하나님 나 적어서 못 받아요. 하나님 직접 주세요. 그러고 와서 나는 평생에 내 개척하고 이 교회 개척하고 10년을 내가 헌금 1위했어요. 개척하고 결제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뭐 치사하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못 믿으니까 안 주는 거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직분 맡 직분이 축복 통내란 말은 기회다. 돈쓸 기회, 돈쓸 기회. 김광장은 왜 돈을 팍팍 잘 쓰냐 보니까요. 옛날에 사업할 때 룸 사는 거 몇백 썼다 하룻밤에. 이거 끈값이야 이거 하는 거. 이거 막 박사님 끈값이야 끈값. 노는 게다라 노는 게. 그 노래 노래 놓으니까 이거 몇. 돈 쓸 기회라니까 돈 쓸 기회. 누구 앞에 서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장로님, 이 장로님을 정말 중심으로 영적으로 사랑하면서 대접하면요, 주님 대접한 거예요. 주님 받은 거라니까, 아, 내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단돈 만 원이 왜 안 아깝습니까? 그거를 팍 써요.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왜 써요? 왜 몇천만 원 들고 몇 억을 드립니까, 이 교회에? 미쳤어. 은행 빚내가지고. 미쳤어. 퇴직금 다 뽑아. 왜 받쳐? 누구인데 들었어요? 예언교에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언교를 통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예언교 눈에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 살았어요. 기회다. 기회다. 뭐가 맞대 뭐 돈을 안 쓰면 절대 안 돼요. 부흥이. 부장 맞다다. 주여 어떻게 하고 너 헌신해. 어떻게 헌신할까요? 지혜를 주더라. 10명 하면 그 주간에 10명 되면 20만 원, 20명 되면 20만 원, 30명 30만 원, 40명 40만 원, 50명 출석시키면 50만 원. 그 주일날 그날 예배 출석하는 그날 부장이니까. 그래서요 이 막 주일 학교가 말이요 주일 학교가 뭐 주로 4-5명 6-7명이잖아요 12자리 숫자 별로 없어요. 이걸 내가 선포했어요. 나 부장으로서 나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전도사님 메시지 하시고 저는 헌신할 거니까 이게 이 우리 초등부 부흥이 돼야 되겠어요. 부흥돼야 되는데 부흥돼야 되는데 그러면 성교 이저 교육 헌금이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없어요 돈이. 그때 뭐 돈 없대. 돈 없어. 교회 돈 주는 바 조금밖에 안 줘. 그러니까 내가 할 거니까 여러분 마음껏 부흥십시오. 식사도 가고 영화 보러도 가고 놀러 갈 수도 내 경비 되겠습니다. 10명 되려면 10만 원 그 주일 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토요일 되면 여기 그 당시 5천 원짜리입니다. 5천 원짜리 양쪽 답을 딱 놓고 딱 갑니다. 그 자리에서 주어야 되니까. 자, 그 주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놀랐어요. 한 반에 10년을 5-6명 하던 반이 말이요. 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남미연 선생이라고 제일 먼저 50명 했어요. 한 반에 50명. 이분 놀라지도 않아요. 한 반에 50. 나 그 목사 사무도 했는데 그 한 반에 50명. 그 남미연 선생이 제일 먼저 50명을 딱 찍더라고. 한 반에 출석보다 시간 나가버려요. 애들 하도 떠드니까 부부가 공부 시간 짧은 20분 시간 안에 그 끝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 딱 끝나는 게요. 140명 정도 했는데 350명 되어버더라고요. 의자 다 드러내고 수출업을 깔고 통로 하나만 남았다니까 여름 성경학교 350명 와버리니까 80명에 들어올 수가 있나요? 제가 말이죠. 왜 이런 말 한 줄 아세요? 저는요. 뭘 맡아가지고 내가 있는 거 다 드리고 간증, 이게 내 인생 작품이라. 이게 내 간증이라.
복음도 모르면서 열심히 많아가지고 내 헌신과 그래도 되더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하시더라니까. 내 중심 보시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뭔 동기가 있어요? 부장으로서 내가 맡았으니까 이 기관은 붕대야 된다. 그건 내 영적 자존심이니까. 여러분이 뭐 돈 쓸 기회 줄 믿지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돈 쓸 기회다. 그래, 부장 눈치 보지 마세요. 누구 돈 있는 사람 아무도 난 통장 하나 없었어. 하나님 앞에 목사가 주일날 특강하면서 거짓말합니까? 나는 개인 통장이 없었습니다. 내 통장이 없었다고. 꼬불치는 돈 하나도 없었다고. 사업하니까 그 돈 가지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 다 가지고. 정명주 불평입니다. 시큰 일어나면 형님 다 가지고 교회 다 바친다고. 그게 정명주 불평이었어요. 내 밑에 있었으니까. 서로 저러기 기회다. 돈 쓸 저러기. 뭐 맞다다면 돈 쓸 거 생각해. 그러면 그 기회 부흥됩니다. 팍팍 쓰면 그냥 팍팍팍팍 부흥돼버려. 그 대신에 나는 1년 이상 한 게 없어요. 1년 땡 다른 거 안 다른데. 다른 거 또 확 읽고 또 땡 다른 데 간대. 그걸 반복으로 해서 편하게 살겠다는 그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막 1년에 뒤집어 놔버려. 그냥 브레이크 배가 다 뒤집어버려. 내가 기도와 헌신하면 돼요. 그러면 돈으로의 교회가 뭐 돈으로도 피눈물 나는 기도와 헌신과 물질이에요. 아멘. 그걸 기도하고. 그 여러분들이요,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평생 간증이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제 간증이에요. 그 제 체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런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 내 힘이 아닙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에 뭐랬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뭐 줬다고요? 직분을 맡겼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나를 볼 때 별 볼 일 있게 봐. 그래서 직분을 준 거예요. 직분을 왜 주었습니까? 너 충성해서 헌신해서 후손들까지 복을 받아라고. 아, 누구는 잔머리 못 굴립니까? 누구는 계산 안 나옵니까? 뭐하지 다 나오지. 계산 다 나오지요. 그건 누가.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술을 취한 사람들은 술이 이빨 취하면 평소도 안 하면 벌어 나오죠. 맞어. 다 써 내가 돌릴 거야. 술 취한 머리. 제발 성경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내가 밥 살게. 오늘 내가 다. 우리 교회는 보면 무슨 세미나 할 때 말 때도 지금까지 할 때도 보면 이 임원들 몇몇이 내가 700만 800만 1000만 원 그 부페값 다 내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그 대접한 겁니까? 누구에게 한 거냐고. 하나님 앞에 하신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 주일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누구에게 드리냐고요. 기도를 누구인데 하냐고요. 예배를 누구인데 합니까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머리칼도 다 세우게 생각과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신 그분 앞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여러분 볼 때 어때요? 보면 저 사람이 뭐 별 볼 일 없어. 저 뭐 이 성질도 더럽고 저거 뭐 저 사람 저게 뭐 어떻게 복을 쓰임 받나. 여러분 보는 눈이 하나님 보는 눈 달라요. 계속 축복하세요. 직분은요 영적 성장을 이루어줍니다. 좀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돼요.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물질도 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참 부담됩니다. 바쁜데 피곤한데 하기 싫습니다. 짜증납니다. 때로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것도 평생 영원히 천국에까지 상급이에요. 직분에 완주자 되기 바랍니다. 완주자 되세요. 나는요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겁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직분 주면 안 하겠다는 사람. 나는 못하겠다는 죽으려고 환장했어. 나 속으로 그러지 말은 안 하지. 시험 되니까 저거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뭘 맡아 불평 음방하는 사람 저 완전히 교만하네. 저
천지를 모르네. 교회 앞에서는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찍소리를 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 억울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내 모자란 것도 알고 계세요. 내 행 것도 알고 계세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치.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24제자. 하나님 2020년도 정말 복음으로 치유받고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24 집중해서 집중입니다. 24란 말은 집중이지요. 그러면 25 영역은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25 영역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전도의 임원들 모인다. 오늘 왜 많이 모인다. 임원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렇게 모여서 메시지 듣겠다. 모여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중심이요. 내가 볼 때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아니 뭐 가서 집에 빨리 가서 텔레비나 보고 더 누웠지. 이거 와서 메시지 듣겠다. 여러분의 그 중심 자세가요. 하늘 보고 계세요. 서고야 말 거예요. 여러분 자세는 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어떤 있어서 원래 돈 있는 사람 돈 안 씁니다. 돈 맛을 알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헌금도 안 하고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안 씁니다. 저는 밥도 안 사요. 잘. 돈 없는 사람이 합니다. 성경의 사람하고 과부 마지막 먹고 말 죽으려는 사람 물 밀가루 한 주먹 기름 한 방울 요거 마지막 남아서 사람 과부가 마지막 먹을 이거를요 수넴님 이 여자가요 이거를 엘리야와 내놔 딱 엘리야와 오더니 내놔 가지고 꾸부가 딱 먹고 입싹 다가버 그 아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딱 입다고 나서 독 가져와봐. 비은 빈통 기름통 다 가져와. 흉년이 끝날 때까지 떨이지 아니하더라. 그걸 나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 영계 우리 남녀 전도 임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과 성령이 나와 계심을 체험하시고 이번 한 해에 정말 복음 치유되어 주시기 바라고 24 제자로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원교회 결정적인 가장 중추 역할을 할 우리 남녀 전도회 원리스 공동체 공동체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오늘 참석해서 정말 친구 찾기, 1인 1 교회화 운동,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이 1인 1 새가족 찾기, 친구 찾기, 1인 1 제자 이 교회화 운동, 이 하나하나가 우리 개인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영교가 2020년도에 정말 복음치와 입사 제자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1인 1 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또 전도하고 캠프하고 끊임없이 깨어서 현장을 뒤집었지만은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가정복음화를 시작해서 정말 1인 1 제자 이 교회와 운동이 사실적으로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받는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헌신하는 모든 기관들 모든 구역들 가는 곳곳마다 이들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 때문에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계가 잊을 수 없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은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받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되 가정복음화, 직장복음화, 참으로 주님이여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237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든 주님이여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는 생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주님이여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체가 다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빛의 경지로 이들의 생업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느라 집을 비웁니다. 시간을 주님 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도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습관도 생활까지도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다 이 시대 사명자로 우뚝 서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렘드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정말로 원리스 플랫폼이 되는 남녀 전도가 되었어 모이고 흩어지는 가운데 많은 주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영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